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사실은 몇 가지 개념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존에 소켓이라는 걸그안 배웠다는 것 뿐이고요. I/O 쪽 배우셨잖아요. I/O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때문이에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주고받는 부분 코딩하는 건 I/O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결 장치에 대한 부분만 배우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끝나요. 자, 봅시다. 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네트워킹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개념은 딱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프로토콜 개념, 그 다음에 I/O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자, 프로토콜 개념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글쎄요, 뭐, 무전병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잖아요. A라는 사람이랑 막 B라는 사람이 무전기 가지고 데이터 주고받죠? 막 이거 무전기 가지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주고받을 때, 다 들었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I copy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오케이. 나 여기까지 알았다. 예. 여기까지 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 끝날 때도 뭐,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나 여기까지는 다 알아먹었거든?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말했던 게딱 여기까지거든? 이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자열로 주고받을 때는, 자, 예를 들어 전화나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얘기가 끝난 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 잠깐만, 내가 아직,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계속 얘기해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트워크 주고받을 때도 내가 지금부터 보내는 데이터가 뭐거든? 그 다음에, 나 여기까지 다 보냈거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데이터 다 받았거든?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 이러한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영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아셔야 되고,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데이터 읽고 쓰는 작업은 똑같아요. 그냥 I/O 프로그램이 하는 거랑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소켓이에요. 네. 자, 소켓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탐구생활 해보셨죠? 탐구생활. 탐구생활 해보면 종이컵 전화기 있죠? 종이컵 전화기 이렇게 두개 연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듣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듣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자, 이게, 이 장치가 소켓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죠. 현실적으로 다른 점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아, 소켓이라는 게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는 고리다. 고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바 쪽에서는 이 네트워크 주고받을 때 사실은 TCP라는 용어를 좀 설명드려야 되고 UDP라는 용어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소켓 연결만 하신 다음에 이 API에 소켓이라는 게 빠져 있거든요. 이 소켓 연결 빠져 있는데 그 소켓이라는 API 클래스를 보면 두 개의 가장 핵심적인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get input string과 get output string입니다. 즉, 무슨 얘기죠? 이 객체만, 자바는 모든 걸 객체로 처리하잖아요? 이 객체만 얻어오시면, 바로 get input stream으로 input stream 뽑아내실 수 있고요. get output stream으로 output stream 뽑아내실 수 있어요. 나머지 작업은 I/O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옛날에 탐구 생활했던 부분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약간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 바로 서버 소켓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서버 소켓은 지금부터 제가 비유를 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소켓 통신을 한다라고 보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해요. CS라고 얘기해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식당에 여러분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당으로 비유를 해보실게요. 자, 서버 소켓이라는 존재. 자, 이거 봅시다. 자, 식당에 딱 가요. 자, 그럼 누가 있어요? 좀큰 식당 가보면, 지배인 같은 사람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아, 이 사람들이, 아, 손님 오셨어요? 연결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 네, 손님이
이제 딱 오면, 예, 서빙하는, 하시는 분이랑 붙여주잖아요, 저희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이 들어가는 손님이나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이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예.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서버 소켓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버 소켓은 네트워크상에서 서버 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연결을 기다리는 존재를, 예, 우리가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서버 쪽에만 서버 소켓이라는 애가, 예,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저희가 accept라는 메소드로 호출해놔요. 그러면 얘는 계속 기다려요. 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손님, 소켓이 딱 연결이 되면 얘가, 예, 손님이랑 연결된 점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도 소켓이고, 이쪽도 소켓이고. 자, 여기서 대기하는 사람은, 예, 집에 있는 뭐예요? 집에 있는, 아, 서버 소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얘기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소켓 구하시면 나머지 통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 서버 소켓은 뭐 하는 존재? 그쵸?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accept라는 메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으면, 이 메소드를 호출해 놓으면, 블럭 다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스캐너 통해서 데이터 입력해 보셨잖아요. 스캐너 통해서 데이터 입력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멈추죠. 자, 여러분이 키보드에다 문자로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멈춰있죠. 자, 이게 블럭이에요. 이게 블럭드 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멈춰있다라고 표현된다고요. 자, 블럭드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소켓 연결이 딱 들어오면 일로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소켓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두 사람 간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get in stream, get out stream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버 소켓은 무슨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존재. 그래서 리스너라고 흔히들 비유를 해요. 됐습니까? 참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식당 생각하시면 딱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네트워커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패킷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패킷을 쓰는데, 이 패킷을 데이터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 쓰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흔히들 TCP 방식과 UDP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TCP 방식은요, 패킷을 막 보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아, 나 패킷 받았거든요. 다음 패킷 보내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부적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수준의 언어잖아요. 고수준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킷 단위를 핸들링하진 않아요. 자바에서는. 자, 그러니까 데이터 쭉 보내주면 저쪽에서 어, 나다 받았어요. 다음 패킷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뭐가 약속이 돼요. 그쵸? 안정성이 보장이 되죠. 저쪽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방식이니까. 반면에 UDP는 그냥 패킷을 막 쏴요. 네가 받건 말건 막 쏴요. 그러니까 UDP 방식은 뭐는 좋냐면 속도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보통 뭐할때 쓰냐면 동영상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땐 UDP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 기업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TCP 방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서버 소켓과 소켓 설명드리는 건 자바점 랩 패키지에 있는데 이거는 TCP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UDP는 클래스만 똑같고요. 클래스는 똑같은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길 봐주시죠. 자, 이게 지금 소켓이에요. 지금 여기 원통으로 그려놓은 게 소켓이에요. 자, 이거는 이쪽에서 이제 연결을 들어오는 거죠? 이건 서버 머시니까 이쪽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그죠? 연결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요? 네, 억셉트야. 억셉트 하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연결이 딱 되면 점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것도 소켓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 소켓이라는 건, 예, 실제로 통신하는 장치. 서버 소켓은 뭐다? 리스너. 기다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어딘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주소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들 IP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보면 포트가 몇개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포트가 뭘 얘기할까요? 구멍이에요, 구멍. 자, 데이터를 통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머신에 여러 개, 하나의 OS에서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종의 구멍 같은 게 있다고요. 자, 그 구멍을 포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포트 번호는 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IP와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걸어주고, 이쪽은 내가 몇번 구멍으로 연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포트를 가지고 연결을 받아요. 그럼 이쪽에서, 예, 연결 딱 들어오면 소켓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은 IO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건 뭐냐?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해볼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랑 인터넷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뭐 다를 것 같죠? 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인터넷은요, 여러분 앞에 인터넷 하실 때뭐 쓰시죠? HTTP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따따따점 뭐 다음.net이라든가 따따따.네이버.com이라든가 이거 주시죠. 자, 따따따.네이버.com 따따따점 다음.net 뭐 이거 전부 다 IP 주소가 변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P는 우리가 외우기 힘들지만 문자에는 우리가 알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 대신에 도메인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쪽에다 보내는 거고요.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토콜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80포트를 써요. 그러면 이거 뭐랑 똑같냐면, 자, 서버의 IP랑 80포트를 가지고 서버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똑같이 포트와 IP와 포트를 가지고 연결을 딱 걸어주면 정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 프로그램이 뭐냐면 서버를 먼저 띄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안 만들고. 에? 그럼 클라이언트 어떻게 만들? 에이, 브라우저 있으시잖아요. 자, 브라우저가 뭐 하는 애냐? 브라우저가 소켓 만들어서 데이터 보내는 애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 받아가지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준 애예요. 브라우저가 소켓 만들고 IO 통신하는 애가 브라우저예요. 에. 자,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간단하게 예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네트워크에다가 제가 new에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서버 ex1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서버 쪽에서 뭐 필요하다고요? 네, 구멍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구멍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포트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봅시다. 자, 메인 메소드 만들 거예요. 자,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메인 메소드에다가 서버 소켓은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서버 소켓, 네, 서버라고 만드죠. new 서버 소켓 만들겠습니다. 포트 번호는 사실은 그 0, 1번에서부터 이제 쭉 번호가 있는데요. 6만 5천 개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보통은 1000번까지는 예약된 포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 프로토콜 말씀드릴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1000번까지는 예약 포트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포트 번호는 1000번 이후에 걸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5555번 쓸게요. 됐습니까? 자,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OS 쪽이랑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도 IO 처리를 해,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면 지금 이제 만약에 누군가 OS상에서 5555번 포트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연결을 못 하겠죠. 그때 이제 익셉션 발생하는 거예요. 자, 외부 리소스가 통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ready 이제 서버가 준비되고 있다. 자, 이제 서버는 이제 뭐할 겁니까? 기다려야 되죠. 자, 무슨 작업한다고요? accept요. 자, 이러면 리턴 타입이 뭐가 나와요? 소켓이 나와요. 자,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연결을 받은 겁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프로그램이 끝나요.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뭐로 하겠다고? 통신은, 예, 브라우저가 하겠다고요. 예. 자, 이거 지금 이게 다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작업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연결은 끊는다. 그죠? 그래서 클로즈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소켓, 클로즈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서버 쪽도 클로즈 해주실 거예요. 자, 물론 이건 전부 다 잊지 마세요. 제가 책에다도 몇 번을 강조해놨습니다만, 모든 클로즈 작업은 트라이 캐치 파이널로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데이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아, 브라우저라니까. 자, 얘를 딱 띄워요. 자, 그러면 55번 포트가 사용 가능하다면, 지금 레디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기다릴 거예요. 여기서 멈춰요. 블럭드 된다라고요. 여기서 멈춥니다. 멈춰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그쵸, 누군가 소켓 가지고 5555번 포트로 연결되면 딱 뜨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죠. 뭐냐니까? 자, 지금 이제 방화벽 액세스 허용해 줄게요. 네. 자, 이제 이거 5555번으로 지금 연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자, 브라우저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브라우저가 뭐 한다고 말씀했어요? 브라우저가 뭐 한대요? 브라우저가 소켓 연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자기 IP 번호가 1270.0.0.1이라는 예약 번호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PC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다가 콜론, 잊지 마세요. 콜론입니다. 5555번 해주시면, 이게 포트 번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때려볼게요. 자, 딱 들어갔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떴죠? 구글 크롬에서 5555번 연결 못했다고 떴죠? 자, 근데 여기를 봐주세요. 재밌는 건 여기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됐죠? 아까 멈춰 있었던 거 보시죠? 아까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이 들어왔죠? 연결이 딱 들어왔어요. 연결이 딱 들어와서 지금 이거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에이. 브라우저는요, 약속된 대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근데 제가 그 약속된 대로 데이터를 보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보낸 데이터, 브라우저도 데이터를 보냈는데 나는 데이터 안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이 페이지 연결할 수 없는 잘못된 거구나 라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페이지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사실은 뭐다? 브라우저도 뭐 하는 존재다. 그쵸? 소켓 연결하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서버 소켓이랑 소켓이라는 존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럼 자바로 이제 뭘 만들 거예요? 자바로 소켓 만들어서 프로그램 실행해 보셔야 되잖아. 그죠? 자, 그거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